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윤효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은 대선 백신이라는 소재가 좀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은 이제 러시아 백신이 다시금 재조명이 되면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휴마시스라든지 휴메딕스 등은 이제 조금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관련주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제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미증시 상승으로 다시금 매수가 좀 유입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에 따라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을 시에 가상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만큼 그 자금이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최근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이탈되는지 혹은 방향성이 짙어지는 구간들을 후에 조정 시기에 고가 랠리가 부담스러웠던 경기 민감주들을 공략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당분간 시장도 상승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공매도 재개 방안을 우려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지속하는 것이 현명하겠고요.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재, 5G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효은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요인호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